샤르 남아있기. 안녕하세요, 찍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오나라 무장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5위에는 아제미 폭발 한당이 뽑혔습니다. 의외의 캐릭터가 5위를 차지해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캐릭터 한번 해보시면 그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이와 같은 무기를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이보다 훨씬 빠른 공중 콤보와 연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기 자체의 데미지가 워낙 높은 것도 있겠지만 한당이 추구하는 공격 스타일들이 중거리와 근거리에서 아주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상 써보면 와, 뭐 이런 캐릭터가 있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전이하고 비교가 되는데, 전이는 어떻게 보면 거점을 뭐 거의 뭉개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였다면 한당은 거점을 뭉개는 것도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대무장전에서도 꽤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이가 너무 강해서 비교가 좀 되긴 하지만은 한당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신나게 적들을 마구마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강한 아제미. 아, 진짜 외모만 빼면은 거의 만점짜리 캐릭터인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외모가 그죠? 너무 아재죠? 네, 어쨌든 총대장 물리치는 한당의 모습 보시고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4위는 꽃미남 주의보이죠? 그가 있어서 오나라는 행복합니다. 주연입니다. 주연은 지금 워낙 오나라의 대세 캐릭터로 급부상 중이어서 심지어 상위 캐릭터 몇몇만 가지고 있다는 주무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초보 캐릭터입니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6편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 재밌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콤보나 조금 늦은 마음이 있지만은 문제는 이 굉장한 기술, 무한 공중 콤보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저 처음에 버그인 줄 알았어요. 그 주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속성이 걸려 있을 때 무쌍 게이지가 최고로 차 있는 상황, 뭐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공중 콤보를 약간 버그성으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 기술을 계속 쓸 수 있는 조건을 아직은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무쌍 게이지가 최고, 각종 비책들 다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공중 콤보를 연결할 때 저런 황당한 콤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찍어내리면서 폭발하는 이 기술, 그리고 이후에 터져나오는 이 엄청난 공중 콤보입니다. 그래서 무쌍 난무를 쓰고 난 이후에는 이게 사실 안 나가더라고요. 아마 무쌍 게이지를 끝까지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버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기술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주연 굉장히 강합니다. 잘생겼는데 강하기까지 하니 너무 얄밉다. 주연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순위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3위입니다. 흥이 절로 터지는 흥패 감량입니다. 이 진상무쌍 2 때부터 꾸준하게 등장한 유명 캐릭터,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빠른 액션을 자랑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가우에게 다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감량은 감량입니다. 오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콤보 연타의 어떤 캐릭터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리치가 너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접해서 약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점을 못 잡냐? 아우, 전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만능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근데 왜 이 캐릭터가 3이냐? 생각보다 무쌍나무가 별로고 그 다음에 축수기나 이런 거 부분 연계가 어렵습니다. 공중 무쌍나무 같은 경우도 요란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거의 공중에 같이 올라가는 애들까지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감령이 가진 그
엄청난 성능은 이 캐릭터들 다른 오나라 캐릭터들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형의 가장 큰 매력은 혹함, 그 다음에 방울소리죠. 이 멋진 캐릭터 여러분도 아마 플레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영상 올라간 걸로 다시 확인하시고 속성을 한번 더해서 한번 달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하시죠. 네, 2위 능통입니다. 아, 이 능통이라는 캐릭터를 해보시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캐릭터 하이가 싫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사기급의 캐릭터는 무려 띄우기 트리거 공격 때 같이 본인이 올라가서 적들을 뭉개버립니다. 모터처럼 갈아버려요. 무슨 헬기 뜨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조은 같은 캐릭터들이 트리거 특수기를 썼을 때 발동되는 걸 감령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보시죠. 치고 띄운 후에 열심히 갈아버리고 바닥 해요. 근데 여기서 특수 콤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속성으로 연결했을 때도 상당히 기대 이상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시종이니까 그냥 사정없이 패는데 익숙한 엄청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그 아마 능통은 사실 생긴 거에 비한 그 좀 싸가지 없는 캐릭터라 이게 선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주연같이 꽃미남 철철 흐르는 새로운 세대의 주역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네 있지만 성능만큼은 오나라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 캐릭터 가지고 나면 웬만한 수라 난이도든 뭐든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난 성능 콤보. 와, 이거 그냥 기본기입니다. 거기다가 공중에서 연결되는 강력한 무쌍까지. 능통 꼭 한번 써보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순위 1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1위입니다. 네, 1위는 속성 파괴자 괴물 송건 집안의 최강 캐릭터 송건입니다. 아, 이것도 또 의외죠. 사실 군주 캐릭터들은 게임 내에서 굉장히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관과 문관, 그 다음에 군사 같은 캐릭터들과의 차이인데 이 캐릭터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입니다. 저는 성권이 이렇게 강해진 걸 처음 봤어요. 진상공무상 시리즈를 끝까지 다 해보면서 군주 캐릭터 중에서 최약해로 손꼽히는 캐릭터가 성권입니다. 왜냐면 오나라 집안에는 손견, 손책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뒷부분에서 갑자기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되고 나서 그 유비나 조조에 비해서 소위 말하면 관록 부족으로 인한 허접함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죠. 진짜 허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공격을 보면은 속성을 무속성으로 했는데 거의 속성을 아예 단 것처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 기술입니다. 거기에 다다니트 하는 특수기나 이런 게 연결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뽑아내고 추락할 때 다시 튕기기 때문에 모든 적들을 삽시간에 쓸어버립니다. 근데 거점까지 칼처럼 따먹습니다. 거의 뭐 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군데 들어가서 지금 설치는 모습만 봐도 송곳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쌍이든 뭐든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한 무장 중에 정말 송곳은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 송곳이 총대장 물리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나라까지 이제 탑5 했으니까 근데 진나라하고 타 세력들은 다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둘을 한 분에 묶여서 탑5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게임 내에 등장하는 뭐 탑5가 아니어도 멋진 무장들 많이 있으니까 오나라 무장들 선택해서 시원하게 천통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찍목전문 겜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